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죠. 활용할 수 있는 아나콘다에서 아나콘다의 내비게이터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는 파이썬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통합 어떻게 보면은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한가요? 예, 그래서 아나콘다는 이제 저희들이 파이썬 3와 파이썬 2 모든 버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파이썬 프로그램 없이 이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네,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파이썬만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나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이 모든 모듈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죠. PIP insta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근데 이제 아나콘다는 이런 모듈이나 패키지 같은 경우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나콘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론 쪽, 이제 인터넷 강의죠. 저희 보안 프로젝트 강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인데 거기에 파이썬 스쿨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최일선 기술이사가 이 파이썬 스쿨 1이라고 있습니다. IT 보안을 위한 파이썬 스쿨이 1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나콘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 미리보기 있죠. 이 미리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이썬 아나콘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일부 입문 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미리 보시면은 더 좋을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하고 이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 설치하는 방법들을 한번 익혀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이썬 3.6 버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64비트 환경인데 631메가나 됩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많은 도구들과 그 다음에 모듈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것이 바로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이죠. 그래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설치를 하시면은 내비게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방향들을 알려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기능도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아나콘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프론트로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이렇게 프론트가 나오거든요. 이 프론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콘다 리스트 하면은 설치되어 있는 이제 모듈들이 이렇게 모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 설치를 하고 싶다면은 다시 그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나가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 찾아야 하는 것인데, 콘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걸 사용하면은 조금 더 활용성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파이더 랩이라는 거, 그다음 노트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이더 노트북을 많이 사죠. 주파이더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때 이제 아나콘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주파이더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런치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명령어가 필요 없이 이제 노트북 예, 주파이더 노트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설치를 하고 한 번도 지금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초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w라고 누르고 파이썬 3 버전으로 예,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내비게이터 쪽에 보시면은 이제 Environment라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각각에 대해서 모듈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아나콘다만 기본적으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 이제 웹베이스의 뭐 노트북 주파이더, 아까 주파이더 기능들, 그다음 주파이더 컨솔 기능들, 그다음에 코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HTML의 어떤 파싱들, HTML이나 아니면은 JSON 파일, XML 파일, 아니면 CSV 파일,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파일들이죠. 파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웹크롤링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뷰티풀 서프, 이거 많이 사용을 하죠. 아마 책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스톨드라고 한다면은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not installed이면 설치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all로, 보통 이제 all로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모듈들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셀레니엄을 한번 볼까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할 때도 그냥 선택을 하시고 바로 오른쪽에 이 하단에 보시면은 요거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콘솔로 만약 한다면은 보통 이제 콘솔에서 주파이더를 실행하고 난 상태에서는 이제 설치가 안 되거든요. 잠시 닫았다가 다시 여기서 설치하고 주파이더를 실행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 패키지를 실행을 하면은 바로 반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반영을 하시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주파이더에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패키지가 설치된 것들이 지금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니죠. 네,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했던 이 주파이더 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수포 같은 거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이 내비게이터로 바로 이렇게 주파이더 노트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거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뷰티풀 수포라고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고 여러분들 이 다른 화면으로 제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제 슈프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아래에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숫자로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모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뷰티풀 소프를 BS4로 불러온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HTML, DOC 파일 형태로 이제 HTML 파서를 한다는 거죠. HTML 파서로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Shift Enter를 누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모듈이 정상적으로 불러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쪽까지 다시 아래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소프에서 이제 불러온 것들에서 요 정보들을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뷰티풀 소프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엄, 아까 설치했던 셀레니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여기에 되어 있는 모듈 같은 거는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다큐멘트를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인 것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모듈 설치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도구들을 설치하거나 실행을 할 때 같이 RStudio도 이렇게 있죠.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의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 합니다.